안녕하세요. 오늘은 향긋하고 꼬들꼬들한 보쌈 무김치를 만들어 보겠습니다. 보쌈과 먹기 위해 보쌈 무김치 만들어 먼저 영상에 올리고 가마솥에 삶은 보쌈 영상은 단편에 연속으로 올릴 테니 꼭 시청해 주세요. 재료부터 보실게요.
색이 곱네요. 이제 보쌈과 맛을 보겠습니다. 이 윤기 나는 것 좀 보세요. 거기다가 무까지 이 색상지 보세요. 다 꼬들꼬들해 보이죠? 이 맛이 환상적입니다. 더덕을 좀 다져서 넣었어요. 그래서 더덕의 향이 배어가지고 훨씬 무가 맛있어요. 그리고 고추장을 조금 첨가해서 뭔가 조금 더 걸쭉한 맛을 낸 것 같아요. 그래서 훨씬 좋은 맛이 나는 것 같습니다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가마솥 보쌈 요리 영상에서 뵐게요.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공유 부탁드립니다.